교실에 가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서 있잖아요, 제가. 서 있고, 뭐, 이렇게 다니시기도 하는 거죠, 편안하게. 하고, 여기에서 이거가 주죠, 여기가. 그리고 이쪽은 원하면, 비대면 학생을 뭐 프로젝터로 켜놓던 테레 여기 선만 연결하면 턱 나가는 거예요. 이쪽도. 조정은 두 얼마 타면 정말 그 화면에 아들 줌 화면에 영상 띄울 수 있긴 해요. 그렇죠. 그게 여기서 다 만들어 놨어요. 편하게 꽂으면 되게. 그러니까 프로젝터들을 쓰든 테레비를 쓰든 학교에 가면 테레비도 있고 프로젝터도 있으니까 뭐 연결해서 보이려면 보여라. 그런데 선생님은 이걸 봐야 보는 게 좋잖아요. 다른 데 들어온 애들이. 이걸 뒤에다 켜도 되고. 애들도 보게 하려면 옆에 켜놓고 하면은 느낌이 이제 비대면 대면이 같이 있는 강의인데 지금은 비대면 수업하고 녹화를 한 번에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녹화해서 보내거나 아니면 비대면만 하거나 이건데 이제 학생들도 좀 학교 와라. 그러면은 이렇게 수업하면 되는 거죠. 물론 비대면 수업 안 하고 녹화만 해도 되죠. 이렇게 녹화하는 건데 선생님 여기다만 가지고 강의 끝까지 하면 그냥 녹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KBS에서 하는 PD가 해도 저렇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렇게 녹화는 어떤 화면에 녹화되는 거예요? 이쪽 가운데 화면에 녹화되는 지금 건가요? 나가는 지금 나가는 게 이쪽 줌 이쪽 오른쪽 줌으로 보는 화면에 녹화되는 건가요? 그렇지. 이게 비싼 화면이잖아요. 이렇게 편집 한번 만드는 건 엄청 비싼 장비로 해도 안 되잖아요. 지금 저기 보시는 휴대폰에 보시는 화면이 네. 그대로 녹화되는 거죠. 실제 저희가 만들어낸 화면이죠. 그러니까 이 장치를 가져가는 순간 전자칠판과 연결하든 프로젝터와 연결하든 된다. 그래서 이걸 원리는 이 장치에서 전자칠판으로 보내는 거에다가 그리면 또 그리는 데 되는 거죠. 전자칠판 그대로. 그게 저렇게 나가는 게 여기 있는 거고 줌으로 오니까 이렇게 이 메타라는 게그 여러 개의 교실, 여러 개가 나오는 교실인데 우리는 하이브리드 강의와 소위 그 대면과 비대면이 같이 되니까 우리가 이 상표 등록을 아이스튜디오 메타 교실이다 저렇게 하는 거를 그런데 이 메타 교실에 강의한 건 그대로 이 프렌드 같은데 동영상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메타 벌스 그 클래스에 메타 벌스라 하잖아요. 요즘에 뭐이 프렌드 뭐 거기로 파일을 올려놓으면 애들은 야 우리 선생님 강의 들어 그 방에 갈까? 그래 거기 클릭하면 거기 같이 보는 거예요. 보고 토의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교실이 글로 간다. 거기에 선생님이 다시 아바타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강의를 보려면 안 되잖아요. 지금 메타버스 강의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만 이 강의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제가 얘기하고 저 파워포인트 다 얘기하고 있으면 무조건 크게 해놨단 말이에요. 선생님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여기 뭐 아까 오시면서 이제 스위처가 어디 있습니까? 스위처를 없애는 거 인공지능으로. 그 PD가 할때 저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저렇게 딱 뽑아주면은 애들이 약간 편안히 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은 얘기 들을 시간이거든.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화질 저하가 없잖아요. 실제 카메라 가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KBS, MBC, PD가 와서 이걸 촬영해도 EBS의 최고의 그 PD와 TD와 MD가 와서 해도 선생님이 원하는 거대로 여기서 이거만 올라가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를 못한다 그거예요. 저런 거는 편집으로 안 됩니다. 이 지금 저 장면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세계 최고의 편집 소프트웨어 프리미어 뭐 애프터 이펙트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3D Max 같은 3D 프로그램에서 편집을 아주 오랫동안 해야만 저게 하나 나와요. 그런 거를 여기다 만들어서 이제 이걸 만들어서 이 프로젝터로 할 때는 여기 연결 프로젝터 연결해 이렇게 나가나 일반 교실 프로젝터 다 있으니까 연결해 나가면 그냥 수업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할건 아무것도 없어요. 스타트 시작. 나는 스튜디오 이런 저런 느낌이 나오는 게 좋아. 이런 느낌이나 하나만 골라서 가면 그 교실은 매일 그거다. MBC 9시 뉴스 하면 6개월 1년 동안 안 바꾸잖아요. 그 방에 그림 하나 뭐 매일 바꿀 수도 있지만 하나 해놓고 누가 바꾸겠어 저기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방에서 나온 이런 스타일, 저 방에서 저런 스타일을 다갈때 우리가 서너 개를 해놓고 나면 물론 선생님이 바꿔서 써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해도 아니, 저런 뒷배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요 그림, 요 그림이 스튜디오가 스튜디오 느낌이. 방금에는 먼지들이 반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저희가 저희 세팅을 할자 때는 그러면 여기서 그림 한번 바꿔보죠.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다가 그냥 이런 거 하나 넣었어요. 그럼 저런 데서 되는 거예요. 거기 인테리어를 바꾸듯이
그림 하나만 바꾸면. 네? 블루마키 자동으로 이렇게 해준 중이에요. 아쉽게. 그러니까 저런 걸 다 해놨기 때문에 저 데이터가. 아, 종류가 그 여러 종류가 들어있나 봐요? 저희 16기가를 드려요.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무한대로 만들 수 있게. 여기 이제 그 KBS 뉴스 앵커. 그렇지, 그렇지. 또 바꿀 수 있단 말씀.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데스크보다 다른 데스크 모양을 갖고 싶겠다. 이것도 바꿀 수 있다. 아, 이것도 데스크도 바꾸시는 건가요? 그렇지, 그림으로. 그림으로. 아, 그림으로. 왜 같은 상태에서 데스크만 바꿀 수 있다. 저기다 에딩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지금 이 장면. 이거 프레젠테이션 뭐 선생님이 큰 거. 그 다음에 좀 이제 MBC 9시 뉴스 하면 처음에 쭉 나올 때 나오는 장면. 시작할 때 엔트로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말씀이 이제 많을 때는 이 장면만 계속 나가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빼줬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한 장면. 그것 때문에 방송은 무지 돈을 드리잖아요. 처음 9시 뉴스 시작할 때 그것 때문에. 그건 뭐 10억씩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저 카메라를 저렇게 하려면 지미집이라고 사람 한 명 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고 비싼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쪽 이 파워포인트 선생님 포인터가 갔다. 이렇게 가면 애들은 여기 보고 있지만 저기는 저렇게 나오잖아요. 저렇게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 작업과 장비, 이펙터, 스위처, 믹서가 들어가야 되냐. 거의 1억 5천짜리 장비라도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거를 이제 넣었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아이 스튜디오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여기 밖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는 클라우드 그 줌이든, 다림의 화상이, 아이 스튜디오 미트든, 구글의 화상이, 구글 미트,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어떤 거든지 접목이 되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에 상관이 없다. 알아서 다 호환이 된다. 이걸 우리는 이제 스마트 교실, 스마트폰으로 보는 교실과 선생님이 같이 하는 하이브리드 공유 교실이 되는 거고, 얘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 수업이 옆에 있는 방하고 같이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1반 수업을 하면 2반, 3반, 4반, 5반, 6반이 똑같이 나온다, 이 수업이.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선생님하고 오셔서 어디를 보느냐면 저 화면을 보잖아요. 저 화면 보면 제가 없잖아요. 이 화면을 보면 선생님이 앞에 얘기할 때는 선생님 저기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저 화면을 큰 프로젝터로 각 방에 해놓으면은 선생님이 있는 방에서 저 파워포인트하고 선생님 번갈아서 보잖아요. 선생님 제스처에서 선생님 봤다, 칠판 봤다 하는 여기를 보는 거, 여기를 보는 걸 학생들이 스위칭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줌에서 누가 질문하면 또 여기를 본다. 이게 자동으로 저 안에 나오니까 이쪽 반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그 스크린만 보면 되는 거예요. 교실에 있는 이유는 질문이 되니까. 그 교실에 있는 학생하고 저 교실에 여섯 개 교실이 여기에 나온다고 보면은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질문해봐. 이렇게 나오는. 그랬을 때에 아이스튜디오 400은 질문 학생도 커지고, 칠판도 커지고, 이렇게 수업하게 된 게 400이고, 300은 선생님 강의만 지금처럼 주로 중심이 돼서 나가는 게 300. 그 다음 200은 이 화면이 선생님 큰 거하고 자료 큰 거하고 두 개만 나가요. 네 개만 해도 엄청 어려운 기술이에요. 장면 슉 하는 거는. 그러니까 200으로 해서 이 장면이냐 선생님 커졌냐. 선생님 파워포인트 올라가면은 여기만 올라가면 선생님 커지고 다시 여기에 움직이면 커지고 이것만 해도 100점짜리 방송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간단한 아주 쉽게 하는 200. 조금 더 나은 거 300. 더 봐요 400. 그 다음에 막 대담하는 거 있잖아요. 5명, 6명 놓고 막 하고 그런 거는 5천, 7천. 이렇게 해서 이제 방송국까지 꾸며지는 게 되는 장비인데, 이 방식으로 하는 거를 저희는 이제 이런 교실을 메타 교실, 다양한 수업을 하는 교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나가는 걸 스마트 교실, 메타버스에 올리는 걸 메타버스 고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프렌드에 여기다가 여기 녹화된 걸 절로 올려주면 거기 가서 수업 듣자 하면 메타 교실에 가서 메타버스 교실에 간 거죠. 메타버스 안에 있는 교실, 그 선생님 교실에 모이는 거고, 스마트폰으로 이걸 유튜브에 이렇게 보는 걸 스마트폰으로 보는 교실. 여기는 이런 메타버스 교실이나 스마트 교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을 하는 메타 교실로 트레이드마크로 아이스튜디오 가지고 하는 방식이라고 넣은 거예요. 뭐 말들이 이제 비슷비슷하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전자교탁 안에 장비를 다 넣었으니 이거 넣고 선만 연결해 쓰세요 하고 드리고, 전자칩판을 꼭 원하시는 분은 우리가 전자칩판 센서를 줘요. 교탁을 다른 걸 바꾸시는 걸 보시고 싶어 하시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교실에 프로젝터를 이렇게 두 개 더 놔서 한다거나, 뭐 이런 이제 더 비싼 장비들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이제 돼서, 지금 얘기한 거 지금 한 게 400이고 300이 있고 5000, 7000 전문형이 있고. 지금 이게 현재 시험 보는 게 300으로 시험 보이시는 거예요? 400, 400, 400. 400 소프트에서는 좀. 저희가 보통 어느 정도 수준 나오려면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하려면 400번 정도 가면 좀 다양하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약간 단순하면서 쓰시기 편하게, 그 복잡하다 이것도 그런 거는 좀 밑으로 내려가고 더 다양할 수 있고 좀 기능적으로 좀 도크를 충족하시는 분들은 400 이상으로 가시고, 이제 400 이상에 가면 이제 다양한 뭐 자막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되고, 뭐 방송에 하는 모든 게 들어있기 시작하죠. 400부터는 300에는 막 자막 넣고 이런 거 바쁘니까. 네. 네, 자막 기능을 이제 300부터는 있어요. 실시간 자막이에요. 편집이 아니라 이제 파워포인트에 노트를 넣어놓으면 그 슬라이드마다 자막이 나오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막도 신경 안 쓰고 나중에 편집 안 해도 된다. 이거를 그냥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편집 시간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제 막 교실도 이런 걸로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이제